자, 이게 자, 빨갱이 주식이라는 선생님. 이것다가 이게 월가에서 나온 말이야. 월가에서 보면 공상당 주식이라는 게 있어. 공상당. 공상주가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상주가 주식이 뭐냐?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돼요? PBR이 쉽게 말하면 1배 이하야. 0. 몇 배야. 이런 회사, 이런 주식을 갖다 어떻게 해요? 공상국가 주식이라고요. 월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식을 뭐하냐? 빨갱이 주식이라고. 자, 우리나라 주식 상태가 다 대부분 우량주, 소위 우량주들 다 빨갱이 주식이야, 진짜로. 이건 공상국가 주식이야, 진짜로. 근데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또, 안 그래도 빨갱이 주식인데 이게 또, 또, 더, 더 급나간다고, 이게 참. 이게 복창 터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게. 우리나라 이게 PBR이 1배 이하짜리 0. 몇 배짜리 회사가 이게 널려 있어요. 이게 빨갱이, 아, 왜 그게 빨갱이 주식이에요? 자, 이유를 드릴게요. 자, 빨갱이 주식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 자,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빨갱이 주식이 있어요. 종목이. 빨갱이 종목이 있어요. 그냥 빨갱이 종목이랄까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이게 뇌리에 팍팍 들어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빨갱이 주식이 있어요. 요즘 수도공사는 그 상장이 안돼 있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빨갱이 주식이 뭐냐?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PBR이 겁나 0. 몇 배, 0. 몇 배, 하여튼 0. 몇 배, 0.2배인가, 0.3배인가? 맞나? 기억이 안 나. 0.5배도 안 돼. 0. 몇 배야? 확인해 봐. 한국전력의 PBR이 어떻게 0. 몇 배예요? 자기 자산보다 어떻게 돼요? 한참 반값도 안, 어떻게 시세가 안 나와. 그 매해마다 어떻게 적자를 봐. 그것도 독과점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력은 독과점 회사예요. 한국전력이 모든 전력을 다 돼. 독과점 회사예요. 근데 독과점 회사인데 어떻게 돼요? 매일마다 적자만 보고 어떻게 주가가 빨갱이 주식이에요. 자, 왜 한국전력이 왜 빨갱이 주식으로 했을까요? 자, 왜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 그러면 물가를 오르는 근원 물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석유, 저기 정유값하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값이야. 근원 물가가. 에너지는 크게 두 개예요. 기름하고 전기. 그죠? 기름하고 전기야. 에너지는. 이게 근원 물가야. 이게 모든, 저기, 이런 거 만들 때도 어떻게, 전기나, 어떻게, 저기 이런 게 필요해. 다 들어가, 비용이. 근원 물가를 갖다가 어떻게, 국가 시책 차원에서 이거 인플레를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근원 물가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 잡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싸.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값이 겁나 싸. 전기값이 모든, 저기, 이런 재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원 물가야. 전기값이 오르면 다른 모든 식당 밥값이나 이게 다 올라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농산품도 다 올라. 왜? 농사 지을 때 전기로 다 이렇게 농사 지으니까. 자, 예를 들면 저희 하우스에서 저기 작물을 재배해. 자, 하우스 작물 할때 이게 불도 켜고 앞에 뭐 저기 요즘은 저기 예전에 온풍기를 돌리면 전기로 돌리면 그 기계 같은 거 돌리면 다 전기야. 그럼 어떻게 그 전기값이 오르면 이런 상추값이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모든 작물까지 어떻게 해요? 다 폭등을 해요. 원자재인 전기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 물가의 최고 바닥에 있는 게 에너지값이에요. 기름하고 정유하고 어떻게 해요? 전기야. 근데 정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산유국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한계가 있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긴 하는데, 그거를 잠깐 조절하는 거그 정도예요. 정유가스는 우리나라에서 근원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런 조절을 못 해요. 왜?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산유국은 그게 자체적으로 가능해요.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정유가스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산유국. 근데 우리나라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어? 그럼 전기는 그렇게 따지자면, 제 화력발전소는 다 기름때서 돌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전력이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싸게 전기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화력으로 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절대 못 버텨요. 기름으로 떼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면, 화력발전소 돌리면 그거 못 버텨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대부분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 해. 원자력은 거의 원가 비용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근원 물가인 전기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다른 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데, 전기세는 계속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인건비나 다른 비용이 들어가죠. 자, 근원인 원자력 여기에는 저기 돈이 안 들어가. 근데 어떻게 돼? 거의 안 들어와. 근데 어떻게 인건비는 뭐 어떻게 할 거야? 한전 직원들 인건비 올려줄 거 아니야. 인플레이만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나 아니면 뭐 이게 자재비 같은 게 다 올라가. 그럼 그거 다 지금 올라가는 대로 결제를 해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 자, 전기세는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 전기세가 생산, 자, 이게 공장 도가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원이라고 해. 그냥.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공장 도가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얘가. 그냥. 공장도, 완제품이 납품되는 게 1,000원이야. 공장에서 납품하는 거. 얘가 하나가 1,000원이야. 납품가가. 근데 얘를 갖다가 얼마에 팔라고 이제 저기 이게 압박을 하냐, 정부에서. 이걸 300원에 팔라고 해. 자, 공장도에서 납품가격이 1,000원이야, 먹고 살아, 공장이. 근데 이걸 300원에 내려하고 딱, 어떻게 딱. 눌러버린 거야, 가격을. 얘를 갖다가. 근데 얘를 갖다가 이 PT병도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저기 뭐냐, 음료수도 만들어가지고 방을 하면 비용이 들죠? 그리고 최소한의 인건비가 들고. 자, 이런 비용이 이제 여기 얼마 들어가냐? 500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500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팔 때마다 500원에 어떻게 해요? 마진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팔 때마다 이게 1,000원에 팔아야 비용이 500원이고 500원을 마진을 보는 구조였어요. 근데 가급적이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야, 너 요즘 인플레이 때문에 서민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 한 병에 300원에 단가 맞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음료수 이게 생산 공장 사장이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 팔 때마다 어떻게 돼? 200원씩 까면서 팔아야 돼. 버는 거 보상하고 어떻게 돼요? 200원씩 까면서 이걸 팔아야 돼.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300원에 단가 맞춰. 또 그 이상도 한 번 더 안 돼. 300원에 맞춰. 딱 이게 강압적으로. 자, 이게 시장주의 자본주의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공산국가에서 하는 거야. 예전에 소련이 이지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시장 경제가 이게 파탄이 난 거야. 이제 소련이 그렇게 했어요. 소련이 나중에 이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저기 국민들이 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너 300원에, 무조건 300원에 팔아. 너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비용이 500원이야. 그럼 팔 때마다 200원씩 까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산을, 그럴 바에는 어떻게 도산을 해버린 게 나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들이 다 도산을 해버린 거야. 옛날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전력으로 넘어갑시다. 네, 이건 물건이죠. 자, 한국전력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100이야. 내가 원가가 100이야.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내 원가가 100이야.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하냐? 못 팔아도 130에서 150에는 팔아야 돼. 내 생산 원가가 100이면 130에서 150에는 팔아야 돼. 아무리 못 팔아도. 130에는 팔아야 돼. 아무리 못 팔아도. 원가가 100이면 어떻게 130에 팔아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국가에서 딱 하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해? 700원에 팔아. 아, 700원에. 그 70에 팔아. 자, 100인, 비용이 100인데 70에 팔아고 딱 국가에서 이렇게 딱 압박을 놓는 거야. 요즘 국민들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근원 원가인 전기세를 어떻게 돼요? 70원 동결해. 올리지 마. 70원에 팔아. 근데 비용이 다 올라와서 원가가 어떻게 돼? 100이야. 근데 70에 팔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봐요. 그러니까 한전이 몇 년 동안 계속 재정 적자를 볼 수 없는 게 이 현상이에요.
이제 이게 일명 빨갱이 주식이라고 해요. 자, 왜 빨갱이 주식인지 알겠죠?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빨갱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PBR이 말도 안 되게 싸. 독과점 회사인데. 생산 비용보다 더 싸게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한전이 나쁜 애들이냐? 아니요. 한전 애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어. 근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전을 한전에다가 희생을 강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 내가 시켰어, 뒤에서. 근원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전기값 올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대신 나중에 그, 저기 뭐냐, 그 적자 폭을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내가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갖다가 했어요. 그래야 인플레이를 갖다가, 인플레이가 터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때문에 그 빨갱이 주식이라고 욕을 많이 먹어서 한국 전력이. 근데 내가 시켰어,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 인플레이가 터질 것 같으니까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임시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줬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국 전력은 어떻게, 전기값을 낮추고 그 손해보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저기, 수도공사가 그 재정이 그래요. 수도공사가 우리 수돗물 쓰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그 제조 원가에 엄청나게 싼 거야. 그럼 그 저기 수도공사에서는 계속 적자를 봐요. 그 적자를 그럼 누가 메꿔주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을 메꿔주는 거야. 일종의 복지 상품이에요. 수돗물이. 수돗물이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 현재가에 10배가 아니라 100배 받아야 돼, 진짜로. 지금 수돗물값 거의 안 나와요. 자, 지금 수돗물값은 어때? 100배 이상 받아야 돼. 시장 원리로 따지자면. 자, 요즘, 여러분도 수돗물 세 얼마나 내? 자, 한 달에 통신료 집안 다 봐봐. 핸드폰 통신료, 이렇게 한 4인 가족 있으면, 한 저기 뭐 전화세 통신료, 인터넷, 뭐 TV 통신료가 한 저기 거의 30만원도 들어갈 거예요. 한 4인 가족 있으면. 다 핸드폰도 있고 있으니까. 요금 괜찮은 거 쓰고 하고 이것저것 다 쓰면, 한 가정에서 통신료가 어때요? 30만원 들어가요. 자, 전기세는, 자, 저기, 집집마다 좀 틀리니까 저거야. 자, 수도세 얼마 들어가나, 여러분들? 자, 내가 물을게. 여러분들 통신료가 보통 2, 30만 원 들어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 30만 원 들어가, 통신료가. 수도물 얼마 들어가나. 생각도 안 했죠? 거의 안 나와요. 무시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미비한. 자, 그걸 다 뭐냐? 수도공사에서는 적자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자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가에서 세금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메꿔줘요. 그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도공사가 공사할 것도 많고. 자, 이런 말은 그런데 수도공사는 어떻게 해요? 자, 비용이 10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 이하로 팔아요. 자, 내 답부터 얘기해. 수도공사가 비용이 100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적어라. 복합적으로. 비용이 100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래 팔아요. 비용이 100이야. 파는 게. 근데 어떻게 이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장회사이기도 하고 좀 이게 틀려. 이게 수도공사하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빨갱이 주식이 아니야. 수도공사가 주식은 아니야. 빨갱이 회사가 있어. 공사 중에. 공사 중에 빨갱이 그 종목, 회사들이 많아.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빨갱이 저기 이게 상장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수도공사가. 자, 한국 수도공사가 어떻게 돼? 대표적인 빨갱이 회사예요, 여기가. 이게 빨갱이 회사야. 일명 이게 빨갱이 회사야. 자,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뭐예요? 빨갱이 종목이야. 근데 한전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떻게 돼요? 수익 이익을 해쳐요. 누가? 국가가. 그죠? 자,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아서 배당도 주고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매일마다 손실을 봐. 왜? 너 원체 싸게 저기 파니까. 비용 이하로 파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빨갱이 주식이라고. 비용보다도 더 싸게, 이게 저기 상품을, 서비스와 상품을 갖다가 이걸 제공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손실을 봐요. 국가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런 말은 근데 방산기업도 대표적이에요. 방산기업이 평화로울 때는 일이 없어. 그럼 적자야. 근데 운영은 해야 돼. 그럼 적자일 때는 어떻게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메꿔줘요. 방산기업. 필요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막 주가가 폭등하죠. 이제 그땐 돈을 많이 버니까. 방산기업도 빨갱이 종, 저기, 그 주식, 빨갱이 회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평화로우면 방산 회사들한테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비용은, 인건비나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수익이 안 나. 그럼 나 어떻게 되냐? 그거를 갖다 유지를 해야 돼. 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전쟁이 터질 때 얘네들이 도산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어떻게 돼요? 위태로운 상황에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방산회사도 비슷해요. 여기도 어떻게 빨갱이 그 회사. 그 빨갱이 회사들이 있어, 이게. 이걸 일명 빨갱이 회사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한국수도공사가 대표적이야. 빨갱이 회사는. 근데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근데 한국전력은 어떻게 돼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게 좀 이런 말은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 미안한데 나중에 저기 국가에서 그걸 다 인수하라고 해. 한국전력 100% 다 인수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키라고 내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 한국전력은 이거는 상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자본주의 이걸 상장을 한다는 건 자본주의에 한국전력이 상장돼 있다는 건 자본주의의 법상에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내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기 멜마다가 연속 적자를 보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금실금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느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떨어지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진 상장 거의 100% 이제 거의 한 거의 80-90%가 이제 저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수를 하면 나머지 종목을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저 개인들이나 이런 저기 개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갖다 어떻게 돼요? 그걸 사들여라. 제가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내가 저기 좀 명령을 하다를 해. 한국 전력의 빨갱이 종목이 된 게 나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한국 전력은 나중에 이 전기를 국민들한테 싸게 이걸 갖다가 제공하려면 상장해서는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진 상장 폐지를 지켜봐. 그 몰래 인수를 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래서 자진 상장 폐지를 지켜라. 그럼 나중에 자녀, 이게 물량은 어떻게 돼요? 저기, 나중에 상장 폐지 상태에서, 그 폐지된 가격에서 이렇게 높게 쳐주면 다 팔어. 투자자들이. 그때 해가지고 100% 딱, 어떻게 해요? 100%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명실상부 100% 대한민국 정부 저기 그 지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기 요금을 수도공사처럼 좀 약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장원실 작전은 제 작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해가지고 지금 한국전력이 아마 이게 외국인 그 계좌로 해가지고 그 저기 계좌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사들였어 지금. 그럼 어느 한국 전력이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한국 전력은 이거 애초부터 상장되는 회사가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이게 싸게 이게 수도공사처럼 싸게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갖다가 제공 앞으로는 또 전기차 시대야. 에너지를 제공하려면 한국 전력 공사가 어떻게 돼요? 공기업으로서 공영기업으로서 이게 탈바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가시장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민폐야. 유가시장이 있는 자체가. 이런 빨갱이 회사가 어떻게 유가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체가 민폐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키라고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게 약간 조언을 해요. 명령까지는 조언을 해요. 그래서 한국 전력 주식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도공사처럼 수돗물을 거의 어떻게 공짜에 가깝게끔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한국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상폐를 시켜야 돼. 그리고 100% 대한민국 정부 지분을 딱 끌어 앉아야 돼. 그래야 가능해.
거기에 10%라도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본주의상 어떻게 돼요? 뭐 이거는 이거 뭐 민폐야 그거는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전력분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투자자들이 욕을 겁나게 해, 직원들한테. 한국전력 직원들한테. 예전에 어떤 투자자 보니까, 니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 처먹으니까 적자나지 않냐고, 한국전력 투자자가 막 그걸 댓글을 올렸더라. 자, 그거를 보면 한국전력, 저기,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자, 좀 그런 좀 무식한 글 좀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 저 그래. 한국전력은 나중에 어떻게 자진 상장 폐지를 어느 순간 되면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하면 수도공사처럼 에너지 전기를 갖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싸게 공급이 가능. 상장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민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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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